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매달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현재의 미국 경제가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스탠드앤포어스 수석 경제 전망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논란과 유로존 위기는 경기 회복에 여전히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장기간 불황 속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새해 경제 전망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세계 경제와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듣는 동시에 미국 기업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이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의 많은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현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제조하고 미국에 많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2010년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 경제는 현재 평균 2.2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지난 50여 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0.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속도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일자리 창출 증가와 중산층의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We are seeing business activity in terms of hires picking up. We've now seen 2014 about 250,000 job gains per month, which is very good news. We think that will continue. And because businesses are hiring a lot more, that means workers are starting to get some of that bargaining power back. 아울러 워싱턴 정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 협력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면 부동산 경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논란과 유로존 위기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요.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소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상위 5% 부자들은 소비를 12% 늘렸다. 하지만 나머지 95%는 오히려 소비를 1% 줄였다는 것입니다. 상위 5%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커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부자를 겨냥한 고급 백화점 호텔들은 호황이지만 나머지 소득계층들이 찾는 곳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편을 든 것도 이 같은 양극화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Some corporations pay nothing, while others pay full freight. They've riddled it with giveaways that the super rich don't need, while denying a break to middle class families who do. 중산층 감소는 미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인구 통계국은 연 소득 3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967년 53%에서 지난해 43%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은 미국의 평균 중산층들이 빚을 다 갚고 나면 고작 3주 버틸 현금밖에 없을 만큼 취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발병한 홍역 감염자의 수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LA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지 않았던 2차 감염 환자까지 나왔고요. 이제는 타주까지 감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9명의 홍역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5년간 5명에 불과했던 홍역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지난달 15일에서 20일 사이 오렌지 카운티 애나임에 있는 유명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감염은 빠르게 확산돼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모두 79명이 홍역에 감염됐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현재 15명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이 중 14명을 제외한 한 명은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적 없는 2차 감염자입니다. 15 cases of measles in the county. 14 of these are confirmed to be linked with cases originating in the Disneyland parks. 여기에 오레곤과 애리조나 등 접경주까지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감염 환자는 모두 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 당국에는 홍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 15명의 감염자들이 최소 700명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개별 접촉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등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They are going to be asked to stay home until the incubation period for contagion would be complete. 보건당국은 또 이번 홍역 비상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홍역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o protect the public and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measles, public health urges residents who are unimmunized to get the MMR vaccine. Two doses of this vaccine is highly effective in preventing measles. 전염성이 매우 강한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며 발열과 콧물, 결막염과 붉은 반점 등이 특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00년대 들어 홍역을 소멸된 전염병으로 규정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발병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백신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애리조나 글렌데일 시가 슈퍼볼 경기 유치로 심각한 적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전 세계의 이목이 애리조나 글렌데일로 집중될 텐데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시정부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를 손실을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 일요일 전 세계의 이목은 애리조나 글렌데일에 집중됩니다. 바로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슈퍼볼 경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치를 앞둔 글렌데일 시정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Economic benefit for the city of Glendale. There's certainly benefits to having this event. There's no doubt about it. As far as Glendale footing the bill for all of i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글렌데일 시에는 슈퍼볼이 열리게 되는 피닉스 대학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수준급의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지난 15년간 시정부는 많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적자 이벤트라는 것.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민들은 9.2%라는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Now their finances are in disarray and they owe a great deal of debt on all their sports stadiums and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are the city residents, the taxpayers. 하지만 글렌데일 시는 슈퍼볼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시의 막대한 홍보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 경제에 결국 이익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번 슈퍼볼 경기에서 현대자동차는 7년 만에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아자동차는 제임스 본드를 주인공으로 한 SUV 소렌토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가진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결국 집안에 있던 남성이 쏜 총에 맞았는데요. 이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됐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문 밖 비명 소리를 듣던 남성이 불안한 마음에 문을 걸어 잠급니다. 잠시 뒤 아파트 현관문을 종이장처럼 부수더니 한 남성이 커다란 흉기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불이 꺼지고 집안에서 불안에 떨던 남성은 결국 침입자를 향해 총을 쏩니다. 피해 남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비디오 카메라로 이 장면을 모두 화면에 담았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really a word to describe it. It's kind of like watching a bad, really bad car wreck. Something really horrible is going on, but you can't really take your eyes off of it. 이웃집에 침입한 55살의 이 남성. 16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당한 뒤 사고 후유증으로 평소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게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1년 전 아이다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 종업원을 착취하는 기업 등의 부정적 이미지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최악의 실적을 낸 뒤에 CEO까지 전격 교체됐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지난해 매출이 2% 감소하고 순이익이 15%나 떨어지는 등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경쟁업체인 버거킹, 웬디스 등이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맥도날드처럼 빠른 주문으로 사가는 음식이지만 훨씬 좋은 재료를 쓴다고 광고하는 신개념 패스트 캐주얼 식당 체인들은 연 10%대로 성장 중입니다. It's just a healthier option. I feel like McDonald's is very just greasy, a bad reputation.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웰빙 바람 속에 맥도날드의 위기는 일시적이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일본의 잇단 이물질 검출, 중국의 유통기한 넘긴 고기 사용 파문 등으로 기존 불량 음식 이미지가 가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선봉에 서면서 악덕 기업 이미지까지 더해졌습니다. Putting everything on the franchisees and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at the head of the company. And this has been a PR nightmare for them. 맥도날드 톰슨 대표는 지난 연말 메뉴 종류와 첨가물을 줄이고 주문형 판매제를 도입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결국 다음 달 대표를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파게스터입니다. 멕시코에서 LP가스 폭발로 산부인과 병원이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더미에 파묻힌 사상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주 특파원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건물의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두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0여 명은 안에 있던 어린이들로 유리창 파편에 맞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 당국은 LP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으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P가스를 실은 트럭이 병원에 가스를 공급하던 도중 누출이 발생하면서 폭발했다는 추정입니다. Pues bueno, una explosión muy fuerte y bueno, volaron todos los vidrios de la casa y me enteré que fue una pipa al parecer que estaba cargando gas en el hospital. 폭발 당시 병원에는 100여 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에 파묻힌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 직후 구조작업에 동참했던 일부 주민들은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보다는 잔해를 치우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 todavía se oyen gemidos. Nada más que lamentablemente le dan enfoque a la demolición y no al rescate de sobrevivientes. 멕시코에서는 지난해에도 가스 수송 차량이 폭발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사고 차량과 이번 폭발 사고를 낸 차량은 모두 한 업체 소속입니다. 붕괴된 병원은 20여 년 전 설립돼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해온 시립병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